안녕하세요. 네. 머리 좀 산발이긴 한데. 회사에서 들어오셨네. 민망한데, 그럼. 잠깐 켰어요. 네, 그 댓글로. 뭐 폐간수류는 왜 하냐고, 그리고 뭐 무물 해달라고 계속 그래가지고 MA 엔터 여러분, 네, 저희 직원분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뭐 폐간수류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그냥 뭐한 곳에 갇혀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회복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예. 네. 안 들려요?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들려요? 뭐야,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아, 들려요? 아. 네, 잠깐 킨 거예요. 잠깐 켰고. 아마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공간에서 이제 제가 뭐 작업도 하고 곡 작업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럴 건데, 이제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생겨서 편하게 할수 있는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자주 뭐 라이브도 키고 하려고 해요. 집이 아니고 여기는 작업실이고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아직 뭐 여기 이 공간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를 뭐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좀다 정리가 되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너는 북경에 와서 북경 오리구이를 먹어라. 북경을 불러주십시오. 갈게요. 예. 맞아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제는 또 눈이 많이 왔죠. 예. 곡 작업도 이제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를 킨 거예요. 그래서 키고 싶어서 킨 거고. 많은 분들이 아무튼 폐간수련 하지 말고 빨리 활동을 해달라고 하는데, 차차, 네. 좀더 기를 모아서 할 생각이니까. 샴푸 그냥 아무거나 써요, 저는. 네, 샴푸 아무거나 쓰고. 고니치와. 아, 다이어트가 좀 힘들긴 한데, 요즘에. 해야지, 어떡해. 이게, 살이 쪘다기보다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제 좀 벌크업이 됐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예전에 그 비루했던 제 몸에서 좀 근육도 붙고, 이제 살도 조금 더 붙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막 뚱뚱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한 체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옛날처럼 이렇게 막 빠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요즘 맨날 유산소하고, 옛날 몸은 좀 비루했죠. 비루했고, 안 끼던 귀걸이도 맞아요. 다시 한번 꼈습니다. 이제 꺄야지.
그 막혔을 줄 알았는데 안 막혔더라고요. 예. 지금 보기 좋다고요? 예. 고마워요.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둘다 좋아해요. 예. 이게 먹는 양이 틀려져가지고 제가 저는 보통 루틴을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웨이트를 한 1시간 정도 해요. 웨이트를 열심히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유산소 만약에 시간이 널널하다 그럼 유산소를 이제 자전거 그 있잖아요. 무겁게 해가지고 한 40분 타고 시간이 없다 한 20분 타고 닭고기는 뭐늘 먹습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다가 중간에 잠깐 킨 거니까 저 금방 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튼 거예요. 틀고 싶어서. 예. 유산소 하고 있어요. 예. 길티 챌린지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종호비를 만나면 종호비한테 알려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요, 저 가야 돼요. 연습하러 가야 돼서. 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하루 루틴이 운동하고 밥 이제 공복으로 운동을 가요. 공복으로 운동하고 밥 먹고 집에 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샤워를 촥 하고 이제 연습실을 오죠. 연습실 와서 또한 길게는 뭐 6시간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그러고 해요. 그러면 하루가 끝나 있어. 학원에서 몰폰을 하면 안 되지. 에,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빡센 하루라고 하기에는 딱히 많이 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그게 다인데, 뭐,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거긴 하죠. 근데 예전에는 막 중간중간 놀러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술자리도 나가고 막 누가 또 부르면 나가고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아예 안 해요. 예. 밖에도 잘안 나가고 예. 유일한 이제 저의 낙이 이제 하루하루 늘어가는 이제 뭐 노래 실력이면 이나 아니면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근육들 그리고 엄청난 사투를 늘 벌입니다. 이걸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보면 먹고 있고 약간 요런 거 이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가요. 아, 막걸리 가져온 걸 누가 말했지? 종호비가 말했어요? 종호비가 또 얘기했구나. 어떻게 막걸리 막걸리에 제가 요즘 조금 빠져 있어요. 집에서 가끔씩 이렇게 밥 먹기 전에 한잔딱 마시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좀 요즘 또 막걸리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서 저는 그 제가 가서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다양한 엄청나게 다양한 막걸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병 사서 그래서 얼마 전에 종업이랑 영국이 형 만났을 때도 이제 사갔죠. 아, 저는 달달한 걸 좋아하진 않아요. 예. 우곡생주였나? 우곡생주인가? 제가 정말 요즘 최근에 최애가 된 막걸리가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와인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먹긴 먹죠. 술 자체를 이제 잘안 먹다 보니까 연말에 가끔 이번 올해 연말에도 한세번 마셨을 거예요. 그냥 다 합쳐봤자 뭐 그것도 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니까. 언제 시작한 거냐고요?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명호 형, 히사시부리네. 겐키 데스까? 아이따이 데스요. 우곡 생주 맞을 거예요. 맛있어요. 댓글을 읽고 싶은데 너무 이게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못 읽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종종 이곳에서 라이브로 자주 찾아뵐게요. 네. 활동은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만 마시고. MBTI 얼마 전에 그거, 뭐야, 올렸는데 내가? ESFJ였어요, ESFJ. 아무튼, thank you guys. 치기니 알마쇼, 미나상. 아, 다음에 봐요, 우리. 자주 킬게요. 아, 공식 팬카페 유튜브는 차차 올라갈 거고, 공식 팬카페 하루에 글 하나씩 쓰기. 네, 많이 써주세요.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버블도 이제 차차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안녕. 전 연습하러 갑니다.